있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병약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내일을 염려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이 도피처,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새 희망, 새 소망 가지고 응답받고 돌아가서 다시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헌금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믿음과 눈물과 수고가 땀방울이 있는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저들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거듭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으로 무능하고 또 부족한 줄 섰습니다. 못난 모습 주님께서 너무나 잘하시오니 오늘도 십자가 뒤에, 볼 뒤에 덮으시고 감추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으신 그 말씀 가슴에 심어주셔서 우리 주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성공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보다 나은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생명이지 않습니까? 내 생명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파본 사람은 꼭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건강이 최고더라, 건강. 아프니까 아무 소용없더라. 하물며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분명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생명보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더 낫다. 과연 주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이길래 자신의 생명보다도 그 관계를 더 귀하게 여길까요? 다윗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주님과 그 사랑하는 관계, 주님의 은혜를 잇는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이거냐 저거냐 선택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치 우리 신앙의 박해지에서 총칼을 들이대면서 너 신앙이냐 죽음이냐 선택해, 뭐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가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우리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서 소중한 건 무엇입니까? 직장입니까? 집입니까? 가족들의 건강입니까?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는 것입니까? 돈 많이 벌고 시집장가 가는 것입니까? 물론 다 이 가정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묘소는 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잘 되어도 가족이 서로 원망하고 원수가 되어지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런 가정이 되면 이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가정이 집이 지옥인데 나름대로 다 세상에서 유명한 인물이 되면 무엇하겠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절대 가치를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이 전자의 것들이 없어도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더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수만 가지 우리를 충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요소들은 우리를 더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이 잘 됐습니다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참으로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금 서운하고 좀 하나님이 나를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도 자식들이 성공하고 잘 되고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계십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잠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만약 오늘 밤에 내 생명이 끝난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이 왔다면 내일 오늘 밤에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상황이라면 우리는 진짜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항상 저도 그렇습니다. 이거 중요한 일인가, 저게 중요한 일인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저 일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할 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다면 가장 현명한 대답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한 시점을 보면 이 고백의 진실성이 더 부각이 되어집니다. 언제냐면 왕궁에 있을 때에, 왕위에 있을 때의 사건입니다. 이제 아들 압살롬과 믿었던 신하들이 같이 투합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믿었던 아들과 믿었던 신하들이 배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쫓겨나면서 달아나면서 이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점이 우리에게 이 고백이 얼마나 진실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게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저 악한 신하들, 나를 배신하고 또 정말 어리석게 반역한 저 못된 사람들, 또 어리석은 내 아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심판해 주십시오. 빨리 나를 다시 왕권을 복원시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간절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자기의 신분이 회복되기를 구하지도 않았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자하심이 멈추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우리 신앙의 승리의 비결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의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없었기 때문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내적인 평화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왕위를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느린 길 같았고 어리석은 길 같았지만 가장 축복되는 길을 다윗은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신앙을 가지라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계만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가 풀려지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 내 생명보다, 즉 나의 모든 삶의 요소 부분들 성공 실패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신앙을 다윗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이 주님의 인자하심보다 더 소중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의 인자하심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어긋난 일을 당하면 또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 그 대적자들을 향해서 분노로 쏟아내지 않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에 대한 그만한 집착이 없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가운데 조금만 불편한 것이 있어도, 심지어 먹거리에 충족이 안 되어져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먹는 문제 가지고도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어린아이의 신앙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냥 건강하던 몸이 조금 아파서 병원 한번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아프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하들도 원망하지 않았고 아들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달아나는 길에 시므이라고 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 죄를 날리고 돌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조롱하고 멸시할 때 다윗의 칼을 든 신하들이, 특별히 아비새 같은 신하가 칼을 들고 내가 당장에 저놈의 목을 치겠습니다 할 때 다윗은 오히려 놔둡니다. 권력 있고 힘이 있고 얼마든지 그럴 힘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만두게 합니다. 왜? 가만두어라. 저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으면 어떻게 나를 조롱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기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아무 가치 없고 당장 단칼에 제거할 수 있는 그 사람도 그 입술을 주장하신 이가 혹시 하나님은 아니실까? 그는 늘 어떤 오만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비새 같은 사람은 지극히 평범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델입니다. 도피 시절에 사울왕이 그를 쫓아다닐 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아비새가 그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여, 내가 명령만 하시면 당장의 사울왕의 목을 베겠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같은 얘기를 합니다. 가만두어라.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 어찌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이 폐위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지. 어떻게 내 손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처단하겠느냐. 그 순간에도 당연히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이었지만, 또 나를 통해서 하겠다는 아비새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아비새는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화나면은 보복하고, 당연히 내가 이렇게 반항하고 내가 보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고 갚아주는 것이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노하죠. 화를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는 정의를 외치면서 싸움닭이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정의라고, 이게 올바른 거라고 생각하면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당연하다고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다윗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새는 여전히 신하로 살고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 모든 상황들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용납이 아니라 참아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쉽게 말해서 자신의 모든 성공 실패보다, 아니 자기의 의지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조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항상 일관적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려고 애쓴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왕이 되고 싶어요. 어린아이들도 보니까 나의 꿈을 이렇게 정리했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보니까 학교에서 자기의 꿈을 이렇게 뭐 프리젠테이션 하는 건데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다윗이 한 번도 나 왕 되고 싶어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목동 소년이었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는 골리앗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신 것이 속이 상해가지고 자기가 이길이라고 생각지도 않고 목숨을 걸고 나간 거예요.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워보지도 못한 그가, 동물과만 싸워본 그가 최고의 장수 골리앗과 싸운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늘 궁휼히 계셨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도요, 정여교에 잠깐 어두워서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큰 죄를 지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그때 인간적인 개념이라면 이것을 더 감추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만 죽이면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단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기도 제목이 시편 51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런 자기의 죄의 자각을 통해서 주의 성령님이 떠나시는 것을 두려워서,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보통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백성들에게 소문나면 나 살인죄고 간음죄 저지른 사람으로서 얼마나 부끄럽습니다, 나 왕권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추어 주시고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할 것 같은데 자기가 왕에서 폐위가 된다 할지라도, 백성의 조롱거리 멸시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가 더 두려워했던 것은 주의 성령님이 자기에게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은 왕위에 있을 때가 아니라
목동 소년이었을 때 도망 다닐 때 큰 죄악을 범한 이후에 이렇게 더 아름답게 드러나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는 시기는 가장 평안한 시기가 아니라 가장 위태로운 시기, 가장 큰 죄악 속에서 후회스러운 순간이 될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이 혹시 여러분 지금의 순간이라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 생명보다 소중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평화를 찾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생명의 회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더 바랬습니다. 지금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이 순간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그때 자기가 다시 왕궁에 돌아가고 생명을 유지하는 그것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더 원했다는 거죠. 그것은 자기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고 아들이 반역하게 된 이런 모든 상황들이 자기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기의 죄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왕궁에 돌아가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쉽게 말씀드려서 이건 좀 대단한 신앙입니다. 예기치 못했던 엄청난 사업의 위기를 만났고 육신의 크나큰 질병을 만났고 자식들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켜서 정말 살맛이 안 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그 순간에 하나님 저는 이 순간이 회복되는 것보다 이것이 다시 원점으로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내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은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라고 그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한평생 이런 죄의 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죄의식 속에 살아. 여러분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의 피로 항상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죄입니다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나 지나친 죄의식도 그 사단이 주는 마음이긴 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너의 죄악들이 보여지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이 성품은 무엇이냐면 주님 내가 또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심지어 누가 나한테 큰 아픔을 주어도 그 사람을 바라보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도 같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인데 죄인이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나도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은 죄인인데 제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의 죄의식이었습니다. 한평생 침상이 떠나가도록 베개가 적셔지도록 그는 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죄악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늘 아름다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늘나는 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큰 아픔, 큰 시련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어떻게 주어집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 아픔을 주시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소중한 것, 다시 말해서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아픈 매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에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어린 자식 교육시킨다고 처음으로 한번 매질 세게 되는 날이 있죠. 평생에 한번 최고로 막 때려본 날, 살려달라고 애가 싹싹 빌 때 막 뭐 종아리가 피 터지더라고 때려본 날 한 번쯤 있잖아요. 뭐 하도 자주 있어서 뭐 생각이 없으신 분은 있겠지만 하여튼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그날 누가 잠을 못 잡니까? 애는 잘 잡니다. 부모가 못 자는 거죠. 여러분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평생 풀 수 없는 이 관계인 것 같아요. 부모는 열 가지 잘해주고 한 가지 못해준 거 있다면 한 가지 못해준 것이 평생 못이 됩니다. 그래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아들 손, 딸 손 붙들고 내가 그거 못해준 거 미안해 하고 돌아가시는 게 부모예요. 그런데 자식은 열 가지를 받고 열 가지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서운한 거 그거를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열 가지 고마운 것은 잊고 한 가지 서운한 것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살아갑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식 간에 도무지 풀 수 없는 문제죠. 해법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두 가지 더 잘해주시는 게 많은데 우리는 그 한 가지 서운한 거, 지금 아픈 거,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지금 내가 좀 서운한 일을 만난 거, 이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계속 서운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거 붙들고 막 몇십일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을 그렇게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저는 감동스러운 고백이 우리의 이러한 순간에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그가 누구시고 우리는 누군가 하는 거죠. 그분은 우리 위해서 다 희생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것들을 다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오늘 단어가 나왔는데 인자라고 하는 뜻의 표현은 은혜란 것과 비슷합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자비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인자함 보이는 거죠. 아, 그분 참 인자하셔요. 이 그 인자하심의 수준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때때로 원망하고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라고 서운함을 토로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 생명을 우선시 여기기 때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내 생명보다 우선시 여기는 사람은 내 죄악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생명의 회복, 즉 경제적인 회복, 건강의 회복, 가정의 회복보다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는 사람이 생명의 회복보다 관계 회복을 원하는 다윗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그 문제의 해결을 원하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그 문제들을 허락하신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하고 회복되어지는, 성령님을 다시 회복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왜요? 주님이 주신 고난에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주님의 인자심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보다 주의 인자심을 구하는 증거는 생명을 예배를 위해서 걸었다는 거죠. 예배를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배 자체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우리가 오늘날 수많은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헌신을 합니다만은 그것이 내 생명의 보장과 생명의 축복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 벌 받을 거야, 내가 예배하니까 모든 사업이 잘 되는 거지, 내가 예배 꼭 드리고 내가 십일조 꼬박꼬박 잘 바치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활비 또박또박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도 내가 평안한 삶을 사는 거지라면서 내 생명의 존속을 위한 보장을 얻기 위하여 예배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위한 예배가 아닌 예배를 위한 예배자가 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목적을 위한 예배, 나의 생명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생명의 위태함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 생명을 초기와 같이 버리며 예배자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정말 교회의 위기입니다. 예배의 위기에서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의 위기는 예배의 위기입니다. 정말 교회마다 부끄러운 일들이 많고 목회자들이 지탄받아야 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참으로 지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부끄럽고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어떠한 영향력도 어떤 목소리도 낼 수 없을 지금 이 현실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러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린 개혁도 해야 되고 법도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이 윤리의식도 강화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는 죄에 짓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죄인이고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원을 하고 결심을 하고 또 소원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결심을 해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서약을 하고 선서를 한 듯 법을 세운 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안고 생명을 걸고 붙잡아야 될 것은 법이 아니고 윤리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약의 모든 제사, 또 광야의 성막, 또 신약의 성전, 오늘날 예배당의 모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구속함을 얻는, 죄사함을 얻는 이 모든 절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만끽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예배의 아름다운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예배의 본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린다 할지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을 때도 그의 눈은 왕궁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눈은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시편 63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봐요. 주님이 계신 성전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왕궁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입술은 어땠습니까? 아들을 원망하거나 반역자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시편 63편 4절에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주님을 향해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만 오늘도 정말 성령님 우리 이 자리에 오십시오라고 초청하면서 두 손 들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지금 수만 가지 기도 제목이 꽉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소중한 것은 성령님 나에게 오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도망가는 생명의 유혹받는 그 순간에도 나의 생명보다도 주님의 인자하심, 주의 성령님이 더 사모되어집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아니 우리 생애를 통해서 이 다할 것 같은 영적인 갈망이 식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성공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항상 배고프다. 그래서 성공을 향해서 아직 만족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갈급함 속에서 만족함이 없어야 돼요. 시편 42편 1절에 3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 뭐 읽지 않아도 다 아시죠? 내가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그냥 예배한 시간 그냥 때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님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의 인자심을 갈망해서 주님의 성령 속에 충만하게 사로잡혀서 또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마다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배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적박한 심령이 없다고 봐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또한 다윗은 시편 42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다윗은 늘 함께 예배하는 예배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구역예배 같이 되는 우리의 친구들, 우리 예배할 때 같이 드리는 우리 기관 식구들, 교구 식구들, 나를 전도해 주신 분, 내가 또 전도한 우리 성도님들, 내 친구들, 정말 오랫동안 10년, 20년 같이 신앙생활, 나의 신앙의 동료들. 여러분, 교회는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추억이 어린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과의 관계가 서운해지고 원수가 되어지고 다툼이 있게 될 때 우린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멈추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배는 정말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형통하고 성도 간의 관계가 형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오는 자리가 행복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자리가 하나님도 만나고 성도님들 만나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하고 내 의무를 다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내 세포가, 영적 세포가 죽어가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분, 목이 마른데도 목이 마른 줄 모르는 영적인 무감각 속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나중에 몇 주간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갈급함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자기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형식적인 예배에는 예배의 목마름이, 갈증이 목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예배 때마다 주의 성령의 생수를 누리고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예배의 축제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산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고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저도 여러 번 뵈었지만 참 병자같이 약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저 몸을 가지고 목회를 그렇게 힘있게 하실까 할 정도로, 의문이 생길 정도로 정말 약하신 분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줄곧 폐병, 암병 같은 병을 달고 사신 분입니다. 종합병원입니다. 종합병원.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할 때에도 갑자기 그 폐혈증이 와서 혈압이 3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일어났다 깨었다를 반복해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성전을 짓고 갈까요? 지금 요단강 건너갈까요? 네. 그렇게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 밀려오고 의식이 가물가물해질 때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랍니다. 시편 81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근데 의식이, 여러분 그런 고통을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물가물할 때는요, 요 짧은 구절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지지 않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고 딱 의식을 잃어버렸다가 깨어나면 다시 또 나의 힘이신, 또 의식을 잃어, 이렇게 된. 이 목사님 그랬대요. 요 짧은 구절을 의식을 가지고 똑바로 한 줄을 읽지 못했대요. 그 정도로 의식이 가물가물할 때, 그래서 이 구절이 외워지지 않았대요. 너무나 속이 상해서 한마디 짧게 얘기했대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단문으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때 갑자기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이 정신이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니까 간호사고 의사고 뭐 보호자들도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알고 정말 그 이후로 급속도로 회복되어져서 지금 성전도 엄청나게 짓고 큰 부흥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 아파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나 성전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죽으면 교인들이, 목사가 성전 짓다가 죽었다고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오만 가지 복잡한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는 이기성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성공해야만 합니다. 내가 안 하면 안 합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성공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오만 가지의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 내가 성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드릴 건데 좋은 일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자꾸 이기적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듣고 싶은 기도의 본질은 주님 사랑합니다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이 내 생명보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주님이 그렇게 소원하시는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한평생 수많은 인생의 역경을 겪은 사람이지만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생명, 다시 말해서 자기의 성공과 안일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그때마다 주님의 모습을 그렸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으로부터 떠난 것은 아닌지, 그랬기 때문에 오늘 세 가지 모습을 보였어요. 첫째로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원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내 문제, 생명의 회복보다 소중한 것이 관계 회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고
예배의 목숨을 걸었다는 것, 예배의 갈증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을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가장 성공적인 인물로 만드신 주님의 인자하심의 수혜자가 된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비결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을 구하여 주님의 평안과 또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멋진 기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토록 절박했던 문제들, 하나님 그러실 수 없어요 라고 서운함을 토로했던 그 문제들보다도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주님 성령님을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주님 내가 첫사랑 첫신앙 기쁨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믿음 첫신앙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돌고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깨달음을 주시려는 수많은 시련과 연단과 그 모든 아픔들을 그것 붙들고 생명을 위해 기도해 왔었습니다. 이제 그것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는 다윗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님 내게서 떠나지 말기를 원합니다. 첫사랑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날마다 예배 때마다 눈물을 훔쳤던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다리로 나오는 설레였던 그 발걸음들을 추억합니다. 하나님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며 신앙생활했던 그날들을 추억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짐들이 즐거움이 아닌 십자가가 되고 의무가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인생에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들을 만날 때마다 섭섭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억울한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성도를 원망하며 교회를 원망하며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다윗의 같은 각이 같은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 생명
무엇보다 주의 인자심이 낫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자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떠나지 마시옵소서. 성령님 피 묻은 손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을 포기하는 길이 아니라 결국에는 생명을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평화를 잃어버리는 길이 아니라 평화를 회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가장 빠르고 현명한 선택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내 생명에 대한 집착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의 분노와 원망을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미워했고 분노해 왔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까? 주님은 얼마나 섭섭하고 답답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이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고 진심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 건강의 회복이나 물질의 회복이나 어떠한 성공보다도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그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토록 우리를 괴롭혔던 질병은 눈 일순간에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경제적인 환란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 많은 자녀들의 문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정말 다윗처럼 춤추며 찬양하는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편에 계신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성도님에게 주님의 인자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으로 받고 아멘 하실 때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속에 덮여서 오늘 행복하신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찬송하며 돌아가시고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예,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서 제가 실족해서 까무러질 뻔했어요. 하여튼 자,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아멘. 주께서 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교통대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 내 생명보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오늘 세상으로 나가시는 무심령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